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 응? 훌륭한데? 얘네가 일주일이 더 클 거니까. 얘는 김치를 이렇게 두 개. 자. 보여? 안 보이지. 이렇게 크단 말이야. 됐어? 없다. 키만 크는 거 같아. 키 큰. 얘가 키 큰 애 아닌가? 이파리가 다른데? 다르지. 이제 뭔지 보인다. 얘랑 달라.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다르잖아. 이파리 모양이 완전 다르다. 이거 봐. 크기 자체가. 잠자리. 등에 붙었다. 한 마리 더 온다. 무서워. 날아갔다. 왜 자꾸 와? 나한테 왔어. 앉았다. 여기 왔어, 여기. 뭐야, 안 도망가? 웃긴 거. 이 정도면 다음 주 될 것 같은데? 그치? 대체 모르겠다. 이 정도가 원래 모양이 완전히 달라. 그거를 모르고 안 큰다고 그랬어. 나중에는 이렇게 뚱뚱한 걸로 사야 돼서. 근데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물어보면 알지. 자라는 모양이 길쭉한 애인지 뚱뚱한 애인지 물어보면 알지 않을까? 분명히 뚱뚱한 애랑 길쭉한 애야. 그러니까 다음엔 뚱뚱한 놈으로 사진을 찍어둘까? 에이씨, 호박 세 개나 다 훔쳐가 버렸어. 콩은 언제나 될래나? 이게 된 거야, 안 된 거야? 따볼까? 어? 따볼까? 걔는 그 꺾인 거잖아. 꺾이면 죽어는 건가? 안에 있는데. 농약한 친구들은 안 까네. 이걸 갈라먹잖아. 하도 많이 파 먹어서. 얘 콩의 정체가 뭐야? 우리 무슨 콩 산 거야? 분명히 서리태라고 심었는데 왜 모양이 이래? 서리태 맞아? 서리태가 어떻게 생겼는데? 서리태 까만 콩, 동글동글한 까만 콩인데 얘는 뭐냐고. 이게 아닌데, 서리태가? 아니라고? 이게 아니잖아, 모양이 다르잖아. 뭘 산 거야? 분명히 서리태라고 써 있었는데 얘가 뭘까요? 걔가 나중에 동그래지진 않을까? 거기다 놓는 거야. 그 나중에 동그래지지 않아? 설마 이게 서리태가 아닌데? 정체가 뭘까 얘는? 아니, 저는 다른 데 거 한번 따볼까? 아니, 서리태라고. 요거 한번 따봐봐. 샀는데, 뭐냐고요. 얘? 어.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나는 까만 콩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도 똑같아. 우리 뭐 살 거야? 서리태가 아닌데? 뭘 산 거지? 이름? 서리태의 일종일 수도 있어. 어디 가서 물어보지? 이거 산 데 가서 한번 물어보면 할까? 사진을 찍어서 네이년한테 물어봐. 거기에서 봐봐. 이건 아무리 봐도 서리태가 아닌데? 안 익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모양이 다르잖아. 서리태 그 새까만 콩인데. 동글동글한 까만 콩이 서리태인데 얘는 뭐냐고요. 진짜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거야.
무슨 농사를 짓는 거야? 야, 거기 여기는 다를 거야. 이건 처음부터 자라듣는 거. 오, 오, 오. 그래. 이게 이거. 소리태잖아. 어. 얘가 소리태인데. 봐봐. 얘는 어디서 왔어? 어? 정체를 알 수가 없는데? 얘는 지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완전히 다른데. 아무튼 이게 우리가 사온 게 얘야? 콩을 뿌렸는데 분명히. 이런 신기한 일이 있나? 아, 이게 섞여가지고 얘네 거랑 섞었어. 그러니까 중간에 죽은 거를 거기다 다시 쏙쏙쏙 몇 개를 심었거든. 콩을 심은 게 아니야? 콩알을 심었지. 그래, 콩알이면 얘를 심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생긴 걸 심었지. 근데 얘는 뭐냐고. 모종을 심어. 우리가 산 거는 뭐야? 서리태. 그러니까 얘를 심었지. 그렇지. 그럼 얘가 나왔을 텐데 얘는 어디서 나왔다? 얘가 까매지나? 아, 그러니까 아까 걔는 덜 말랐나 봐. 그러니까 미리 죽었던 거 아닌가? 걔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지. 까맣게 그래요? 다 익으면. 모르지. 그때 까봐야 알지. 그럼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나? 아까 분명히 까먹고 싶었는데. 그래, 다, 아, 맞아. 그치. 다 까먹고 싶었지. 씹은 게 맞는데? 어, 단체를 없애서 없애. 지금 흙 상태는 괜찮은가? 배추를 어떻게 뭐를 뽑아볼까? 약간 부실한 애를 뽑을까? 저 끝에 그 걸음 없이 저거 되네. 이쪽에 있던 거지. 칼 가져야지, 칼. 걸음 없이 저기 추비만 하네 있지? 그러면 다음 주로 11월 그때가 3일인가? 얘가 길쭉한 애야. 얘랑 모양이 잘 보면 틀려. 그치? 달라. 얘봐. 얘 길쭉한 애. 얘 뚱뚱한 애. 근데 이렇게 섞여 있다고? 응. 이게 완전 길이, 이게 모양 자체가 다르잖아. 우리가 헷갈렸던 거야. 그리고 얘 뽑아도 이쪽 거 걸음 없는 애들은 통이 안 앉았어. 이거 그러니까 나는 이거 얘. 어차피 그냥 먹는다네. 아니 언니 김치 한다고. 그래. 그러면 얘 이거 하고. 아까 저기 뽑아놓은 애 있잖아. 아 그거. 그럼 충분해. 언니 한 포기만 있으면 돼. 이 장갑 또 안 갈 것 같아. 발로 밀어. 어? 너무 튼튼한데? 발로 밀어버려. 그렇지. 됐다. 되게 했다. 밑에. 물른다. 이거 물르는 거 아니야?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딴 거는 괜찮은데? 에? 물음병 정도는 아니야. 여기 잘라? 더 깊이 잘라도 될걸? 더 깊이? 이렇게? 예. 됐어. 얘 버리고. 반 잘라봐봐. 얘도 버리고. 야. 반 잘라봐봐, 우선. 어떤가. 얘는 좀 덜 자란 애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일주일이 더 클 거니까.
얘는 김치를 이렇게 같이 두 개. 자. 보여? 안 보이지. 그단 말이야. 됐어? 이거 용서 짓기보다 사진 찍기가 많이. 얘는 버려야 되지. 그치? 얘도 버리고. 그것도 하나 더 또. 얘도 버리고. 그럼 마트에서 파는 건 이렇게 다 버리고 팔아? 그치. 됐다. 이 정도면 되지. 얘도 버려? 얘는 놔둬. 그래도 3년 전보다는 비가 달팽이다. 달팽이다. 죽어. 갖다 버리면 다시 기어 올라올 텐데. 그래? 어. 죽여야 될 텐데. 기어 올라오는데 시간 많이 걸려서 괜찮아. 얘는 꽃으로 버려야 되나? 아니야, 그냥 놔둬. 여기에? 아, 나중에 한꺼번에 키. 기대돼. 됐어. 잘 자랐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 될까? 60폭이 넘지 않아? 야야야. 쉬어봐야지. 쉬어봐, 빨리. 그 60폭이만 김장을 담궈.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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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만 해도 마흔 하나 돼. 그러니까 이거 하면 60폭이 돼. 무 뽑아야지. 그걸 가져가지 말고. 땅이 너무 줄어 전리 못 가겠어 지금. 이쪽을 뽑아. 저놈 하나 뽑아라. 이놈 하나 뽑아라. 그 안에 거. 따가울 텐데. 손. 아, 따가워. 야. 됐다. 촬영 중이에요? 촬영 중이야. 우리 뭐 크지? 우와. 크지? 무바. 언니 이거 들려봐. 진짜 좋다. 언니 얘까지 줘. 진짜 신기하다. 진짜 좋다. 그치? 대박. 배추는 한 폭이 잘랐어. 이게 집에 있는 배추 같은지. 우와, 뭐 뽑는 거 재밌겠다. 너 와서 뽑아. 다음 주에 하려고. 다음 주에 뭐 김장을? 어. 왜? 다 컸어. 일주일 더 있으면 소리 내리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도. 올려놨다 목숨으로. 아,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얘네 얘네 없어. 다음 주에 없어? 다음 주에 얘네 여행 가. 아, 안 되겠다. 그럼 진홍수 만. 다음 주요? 다음 주는 여행 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좋다. 그래, 근데 다 다음 주 아니에요? 대박. 그거는? 근데 얘가 지금 다음 주에 하자 그러잖아 지금. 원래는 11일 날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괜찮은 거 같네. 땡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이모 유튜브 조회수 완전 높던데요? 아, 너 봤냐? 네. 이것도 시기가 그게 있어요, 인제? 다행히 전화해서 아빠 좋겠네. 뭐가? 너는 뭐? 아빠 좋겠네.
천이 넘었대. 진짜? 몇 천이 한 시간 만에 계속. 대소리야. 이거 뭐예요? 그게 그 골뱅이 초석잠인데 내가 야, 뭐 진짜 잘 됐다. 처음 심어봐가지고 다 죽었어. 전멸됐어. 알갱이가 하나도 없어. 알갱이가 나와요, 어디 원래? 여기가 땅하고 지금 이 초석잠하고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처음 해봤는데 완전 실패했어. 초토화됐어, 전체가. 근데 여기도 되게 쟤네들 있네, 진드기.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가서 수거해서 말리고 언니 오늘 이거 저거 딱 소리 된 거야 지금. 저쪽 거 꼭에 있다 가서. 뭐래? 뭐래? 아 저기. 대박. 우와 나 눈사 했잖아. 일이 와서 가끔 일해 와서 눈사 체험해. 기다려 우리 저기 내년에 밥도 생길 수 있어. 대박. 야 이 무슨 둘이서 뭘 얼마나 하냐고. 아니 씨가 몇 달만 두 달만에 이렇게. 어 얘는 씨야 완전. 멋있어. 대박. 모종이 아니라 소리였던 거? 오 진짜 되게 잘 됐다. 진짜. 아저씨 나 처음인데 완전 신기하다. 저거 가져가고 진호야 이것 좀 들어라. 네. 얘 저거 따로 가야 돼. 이거요? 응. 진호야 저리 돌아와. 여기 딴 데라서 돌아와. 아, 가지. 저기 짐을 들어서 내가 골라줄 테니까 안을 것 같아. 가장까지 고수가 못 살아 있을 것 같다고? 아 지금 요쪽이 아니라 저 뒤에 가봐 저쪽에. 어? 졸리 한번 쑥 가봐. 고기가 메인이야 요쪽하고. 그거하고 저 뒤쪽에 저 파라솔 있는 뒤로 가봐. 거기께. 마지막 4차를 줬어야 돼. 그때 4차를 안 줬잖아. 약을 3차만 주고. 여기가 난리가 나네. 근데 물로 확 헤면 안 없어지더라고. 내가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진드기 생기면 망한다네. 이게 얘네들이 왜 생겨요 근데? 약이 안 돼서 그런가? 약을 덜 차서 그런 것도 있고. 요게 진딧물이 있다가 이제 내년에 아마 벌레가 돼서 나올 걸? 와 깨끗하다. 그러니까 요때까지가 저게 한 6주 됐을 때야. 우리는 안 심었어. 여기 밭주인 거야. 우와 진짜 많다 얘네들. 얘네 물에 안 씻겨. 못 먹어. 씻을 순 있어야 하는데. 얘는 얘 무당벌레 풀어가지고 다 줘. 이거 버려야 돼. 그냥 옮겨와. 얘는 진딧물. 야 여기 진짜 많아. 오 진드기 진드기. 어떻게 생겼냐고? 보여줘. 얘 몰라? 거미줄처럼 생겼. 아니 이 까만 애들이 다 벌레야. 이렇게 생기면 얘가 물에도 안 씻기더라고. 요렇게 희끄름한 색이 있고. 새까만 진딧물이 있어. 그게 그래서 언니 무슨... 배추를 이렇게 해서 네. 지난주에 6개 버려서 뽑아서 멀쩡한 것도 아까워서 두 가지가 있어. 이쪽에 있는 것들은 까맸고 요거는 좀 희끄름하잖아. 근데 이게 옮겨서 그래. 응 옮겨서 다 버려야 돼. 언니 거기 땅 길다. 야 얘네들 진짜 완전 뭐야 얘네 완전 여기 마을이다 마을. 우리 자리 잡아. 이것도 좀 갖다 버릴래? 와 이거 근데 싱싱한 쪽에만 다 붙어 있어요 이거. 막 맛을 아는데. 파릇파릇한 이거 여기에 있고.
너 이미 신발 버렸어 내가 거기. 깔아야 돼. 한 70개? 70개 정도를 아니 배추를 70개 정도를 하면 너무 많지? 김장 우리 하는 거. 너 옛날에 여기 당근도 있었다? 아, 귀엽겠다. 아 도라지. 도라지? 오늘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게 슈퍼 도라지인데. 슈퍼 도라지냐? 응. 그거 삼손 색 갖고 올까? 귀여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동네 이장 뽑을까? 이장님이야 오늘 여기 왜 오셨어? 언니 왜 포기 가져가라는 거야? 오늘 할 말이 없다. 아니 올해는데 왜 도망가? 슈퍼 슈퍼 도라지 손질해 먹을 차? 예? 도라지는 뭐야? 너무 커? 아니야 2년생이라. 2년 동안 키워요? 어. 대박. 도라지는 오래 키우는 거야? 2년생이라. 귀한 건데 그럼? 그렇게 크진 않아. 근데 먹을만해. 전에 한번 캐서 먹었어. 무초 먹는 거지. 그치. 아 근데 그거죠 이모. 그 좋은 도라지는 그냥 초장 찍어서 막 먹던데 생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되긴 하지. 향이 좋아가지고. 그렇지. 금방 캔 거. 산 도라지 옛날에 막 뭐라고 도둑질한 도둑질 같은데. 천자리 봤어? 아 여기 진짜 좋다. 나중에 여기 살고 싶다. 하얀색 이런 느낌이 될 텐데 미안해. 미안해. 아니 그쪽으로 하지 말고 저쪽에서 해야지 올라타서. 아니 이쪽에. 아 여기? 그렇지 그쪽에서 캐야 한꺼번에 캐지. 수상하다. 아니 뿌리는 괜찮아 도라지는. 뭐가 뭘 보고 도라지가 있는지 아는 거야? 이거 대가 있잖아. 두대 있잖아. 나무같이 생긴 거 그거? 아. 그러면 이파리는 언제 있었어? 이파리는 없었어? 여태 있었지. 여태 언니 꽃도 피고. 그래 우리 씨까지 다 받아놨어. 받았어 우리. 씨를 어떻게 받아? 꽃에서? 그럼. 도라지 꽃 못 봤어요? 도라지 꽃은 봤는데 캐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언니도 나랑 똑같아. 우리 집에 밭이 없잖아. 그런 거 몰라 우리. 뭐 집에 뭐 밭이 논밭이 있어야지 땅덩어리라고는 젓가락 꽂을 땅도 없는데. 근데 이거 되게 작다죠. 향이 너무 크니까. 소용아 이거 가서 그냥 초장 찍어 먹어. 안 무쳐 먹어. 안 무쳐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싱싱해서. 우리는 몸통은 무쳐 먹고 뿌리로 그. 삶아서 삶는다기 뭐라 그러죠? 도라지 도라 원래 이게 저기 기관지에 좋은 거잖아. 슈퍼 도라지야. 대박. 응? 세 개. 네 개씩이야. 어 세 개 아니야? 네 개씩인데? 세 개밖에 없었는데 이거. 도라지 세 개는 아닌데? 도라지가 향도 좋을 거야. 네 개씩 심었는데? 세 개씩 심었어. 뭐야 이거야? 네 개야. 아니야. 이거 도라지 이만해. 와 이거 뭐 사람이 더덕 수준이야. 2년생이야 2년생. 우와. 나 맡아볼래 됐네. 두 개. 흙내서. 2년생이야. 그게. 향 너무 좋아. 이거 거의 그냥 완전히 더덕 향도 이긴다. 도라지 향. 아 이거 근데 줄기 다 따고 먹어야 돼요 그럼? 아직은 흙이 있어요. 흙만 없으면 돼. 그렇죠 흙만 없으면 이거 이렇게 손으로 해도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껍질이 까져. 아니 근데 왜 벌써 맛있겠지? 뭐야? 야 이거 그거 이거 뭐지? 사포닌 이거 그렇지 하얀 거 이거 액체 넣은 아니 이렇게 생겼는데 벌써 맛있겠어 냄새가.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더 이렇게 그냥 먹으면 짱이다. 그냥 고추장에 묻히면 되지. 물에 씻어. 그냥 물에 씻어 생으로 뭐 초장 같은 거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될 것 같아. 향이 워낙 좋아서. 이거
봐라, 우리는 잔뿌리 다 잘라갖고 물 끓여 먹었어. 아. 그리고 얘는 무쳐 먹어. 아, 그렇지, 그래도 되지. 아, 잔뿌리를 물로 내려요? 어, 요거 이렇게 물에 씻어 먹어. 감기에 좋아, 이러고. 그렇지, 사이로 먹어야 되지. 애기 좋지. 어. 기관지. 아, 맞네. 기관지. 요런 거 이렇게 잘라서 모아갖고 물 끓이, 아. 물 끓일 때도. 아, 우리 해야겠다. 몸통은 해. 그냥 먹으면 되고. 반찬 해 먹으면 되고. 아이, 도라지 쳐야죠. 끼쳐서 말려서요? 아니, 그냥. 그냥 끓여요? 그냥. 대박, 이 귀한 걸. 야, 이거 귀한 거. 그래, 진짜. 이거 거의 생선이네. 진짜. 안에 자기 세 개씩 먹고 파이크 물 떨어지겠네, 엄마. 그러니까 냉알이 진짜 뭘 나무 캐시는 거를 파는 거래 지금 나무가 지금 이게 말라가지고 되게 그러면 이것도 다 지금 사야 되는 거야 캐야 되는 거야 다는 캐서니 근데 얘네 겨울에 어떻게 살아요 그럼 그래서 뭐 나 살아 있어서 하는 얘네 씨도 받아놨대잖아 이거 내년에 다시 심으려고. 씨? 씨로 심는 거야? 근데 이 뿌리가 아니고? 뿌리도 뿌리로도 심을 수 있고 씨로도 하는데 근데 한 3년은 있어야 돼. 3년? 그 도라지 이게 도라지 5년이면 거의 산삼에 머금 간다 그러잖아. 버금 간다 그러잖아. 근데 여기 그 다 말랐는데 이 비 이게 내년에도 이게 두면 아니 아니야 이거 이거는 버리는 거지 근데 버리고 새로 심는 거지 도라지 아니 이거를 아니야. 그냥 놔둬도 돼 놔둬도 돼 이거 그냥 놔둬요 어 그럼 겨울 놔는 건 아니잖아 겨울 나고 다시 싹이 아, 나지 아 뿌리가 있으니까 그 눈에서 다시 싹이 나는 거야 원래 같은 뿌리인데요 여기도 얘는 거의 산삼인데 버려 요만한 걸 심은 거야 근데 이렇게 아, 큰 건데 얘는 그대로 못 자라네요. 아니 벌써 향이 너무 좋아.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진짜 향 좋을 것 같아. 우와 지렁이다. 뭐야? 지렁이. 무다. 왕지렁이다. 아, 야 왜 잡아? 아, 하지마 지도야. 지도야 제발 하지마. 여기서 먹으면 유튜브. 아! 제발 버려. 무다 무다 무다. 저쪽으로 던져. 오빠가 들고 붕어 낚시 간다 해야지 이제. 아 진짜. 무서워 무서워. 근데 여기는 개구리 옆에 생겼다고 뭔가 개구리가 습한 데 있나? 물이 있어야지 개구리 호랑이 있습니다 그 병아리문에 동생한 개구리 있거든 아니 아줌마 거기 가서 걸어다녀 우와 얘 진짜 슈퍼인데 이게 뭐예요? 봐봐 얘 박수 쳐 아니 박수 쳤어 얘가 뭘까요? 얘가 뭘까요? 와, 뭐야? 얘가 너무 웃다. 이거는 무슨 와. 거의 산삼인데 저런가요? 진짜 대박이다. 걔는 딸의 양부를 먹고 자라. 여기 또 있는데. 어, 진짜. 저리 보내네. 저리 보내. 근데 이거 비닐봉지도 다 직접 싸신 거예요? 검은색 비닐봉지? 그럼. 잡초 못 자라. 이게 엄청 큰 작업일 것 같아. 어. 그죠? 제일 어려운 거죠. 그치. 와, 이거는 향이 거의. 됐어. 기계로 하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손으로 다 했지. 한계에서 먹어. 그만해, 이제. 와. 아이고, 힘들어. 대박. 와. 다리가 진짜 크다.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 완전히. 이거 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거는 무